파스가 보이네. 세조선 바지에도 흘러내리고 있어. 안녕하세요, 백성열입니다. 기운이 없어요. 오늘 지금 무탄 상태죠.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체중을 좀 본격 좀 말도 좀 어버버버 잘 안 나옵니다. 지금 무탄 중이에요. 원래 무탄을 할 때 나머지에 공급받는 칼로리를 지방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방까지도 좀 상당히 낮췄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이제 닭가슴살 600g하고 양파 2개 그리고 마늘, 아침에 연어 150g, 야채 조금, 아몬드 조금 이렇게 먹고 있고요. 막판에 나트륨은 가보도록 하고 대략 한 열흘 정도 이 상태를 좀 지속할 예정이에요.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요. 한 2.5에서 3kg 우선 한 번 더 걷어내려고 합니다.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정말 기운이 없죠. 소위 말해서 이제 매가리가 없고 그래서 운동을 짧고 강하게 가기보다도 운동량을 뽑아낼 수 있는 걸로 갈 거고요. 오늘은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원래 좀 자신 있어 하던 팔 운동 위주로 오전에 가볼 거예요.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를 지금 걷는 거를 하고 왔고요. 오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운동 유산소 할 거예요. 다이어트는 버티는 것 같습니다. 난 못 버티는 거 잘하니까 오늘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볼록한 데 있죠? 여기랑 이 옆에 라인들 이 느낌이 좋아요. 최근에 광배근 쪽에 강단이 더 발달된 게 느껴져요. 힘 들어가는 느낌도 다르고.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. 이놈의 스팸은 이 하부쪽 내려오는 느낌이 좀 상당히 좋아요. 우리 팔 운동 좀 도전하려고 그랬더니 대변인 운동을 하고 있네.
재밌게 해서 오늘 오전 운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나가서 유산소를 좀 하고 식사하고 또 유산소하고 웨이트하고 요거를 하루 종일 반복을 합니다. 이렇게 해봐 안 빠지나. 네, 유산소 나가서 들어가고 있어요. 아, 다리가 처질 것 같아요. 자, 여기가 이제 하양풍채라고 빵 수원 3대 맛집인가 그래요. 비싸긴 한데 겁나 맛있죠. 제가 먹을 건 아니니까. 이게 걷다 보면 다 좋은데 죄다 먹을 거니까 먹을 게 없거든. 그게 제일 곤욕이에요. 그래서 바다 보면서 다닙니다. 우리 복귀해서 식사를 좀 할게요. 왔습니다. 체육관 왔고요. 배가 많이 고파요. 밥 먹어야겠어. 자, 닭가슴살하고 마늘, 그 다음에 양파 많이, 그 다음에 후추, 소금 간 조금 했고요. 삶았다고 해야 되나? 기름을 뭐 거의 안 넣었으니까. 먹고 좀 쉬었다가 지금 몇 시냐? 벌써 5시 때 가는 것 같아요. 아, 또 운동해야죠. 자, 우선 먹을게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운동하는 거 중간중간 좀 촬영을 해봤고요. 오늘 웨이트는 끝났고 나머지 유산소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을 거거든요. 비가 와도 뭐 우산 쓰고 걸으면 되니까.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루 운동을 해요. 오늘은 이제 헬스장은 못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. 남은 기간 동안 좀 잘해서 몸을 조금씩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러다가 78kg급을 뛸 수 있을 것 같고요. 팔씨름이 그렇게 좀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.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